어서와. 학술정보원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리포터 학술지원팀 소속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학술정보원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층별 안내와 학술정보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드릴 건데요. 참여만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하실게요. 학술정보원 1층에는 카페 딕셔너리와 그리고 대출실이 있는데요. 대출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출실에는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아는 것처럼 책을 읽기도 하고 대출 반납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이 외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상지 필독서, 그리고 상지인의 서재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고 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대출실에서는 도서의 대출 반납 외에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학술정보원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상지 필독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독서 주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지 필독서에 있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짧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상지 필독서가 100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권당 1포인트를 줘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대출실에서 이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독서주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독서주간 행사로 서평 공모전, 그리고 상지 필독서 영상 공모전, 그리고 작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독서 커뮤니티에서도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 여기는 학술정보원 2층입니다. 2층에는 전기 간행물실과 창고 열람실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스터디룸이 있는 전기 간행물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기 간행물실에는 그룹 과제나 친구들과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이고 국내, 국외 잡지나 신문이 비치되어 있어서 공강 시간에 잠깐 잡지를 보며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다음으로는 참고 열람실인데요. 참고 열람실은 학과 과제 도서나 논문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 도서, 논문 도서 등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5층 열람실인데요. 아마 우리 학생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열람실은 3층과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 5층 열람실 한번 이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4층 전자정보실입니다. 일반적인 자료실과 다르게 4층 전자정보실에는 책보다는 온라인 기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약 70대의 PC가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하고 PC마다 헤드셋과 마이크 그리고 캠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러 많이들 찾는 자료실이라고 해요. 또한 신창 영화부터 교양까지 다양한 DVD가 있는데 원하는 DVD를 빌려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료실보다는 조금 동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네요. 그럼 저희도 DVD를 한번 빌려서 영화를 보러 가볼까요?
둘러봤는데요. 학술정보원에서는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도 상지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러닝 서비스. 에듀윌이나 YBM, 주경야독, IT 고아 같은 유료 인터넷 강의를 상지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전자전환. 국내 국외 학술 정보 서비스.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든지 DBPR, 키스, 스칼라와 같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전환들도 저희 학교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서 혜택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2022년부터는 상지 시네마라고 해서 월별 테마에 맞는 영화들을 선별해서 학술정보원 4층 전자정보실 AV룸에서 상영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루한 공강 시간에 학술정보원에서 영화도 보고 새로운 인연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학술정보원 소개였습니다. 그럼 안녕!